중앙에너비스의 대안주 한 가지씩 두 분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결국에 유가 상승은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JC케미컬을 한 분이 제안을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께서는 역시 뭐 원자재 중에 또 식량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수혜를 볼 수도 있고 여기에 JP모건이 많이 매수했다라는 이슈도 있는 4조 동화원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죠. 자, 첫 번째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늘도 브렌트유가 뭐 $105대까지 올라갔다가 $99 정도에 마무리가 됐고 WTI도 거의 $100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겠죠? 네, 아마 당장에 급하게 하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를 제재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여파들은 좀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제 이럴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장에선 눈길이 끌겠죠. 그중에 뭐 신재생 에너지도 좀 박차를 가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또 이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원들을 봤었을 때 이 JC케미컬 같은 경우는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이 또 하나의 대안으로 되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이거는 또 약간 뭐 당장이 아니라 네. 조금 왜 웃으시죠? 네. 바이오 디젤이라고 해서 이게 네.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가능하죠. 이쪽은 네. 벌써 한 지 오래됐고 네. 거기다가 사탕수수로 이렇게 추출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게 되면 최초로 인도네시아에서 오일팜 플랜테이션에서 농장을 인수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네. 미국의 환경보호청에 등록하고 수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네. 성과 나오는 회사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특히 팜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바이오디젤 관련된 쪽도 이제 영향을 같이 끼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를 국내 수송용 연료 쪽에서 바이오디젤을 쓸 때 어떤 의무 혼합 비율을 좀 더 확대시키는 모습으로 나가기 시작하고요. 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개정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2034년까지 의무 혼합 비율을 기존에서 좀 더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그래서 한 25%대까지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바이오 중유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자체도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작년 매출이 한 3,900억대, 한 47%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영업이익이 한 400억대, 100% 이상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올해는 한 440억대 또 추가로 10% 늘어나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잘 모르지만은 새롭게 어떤 에너지에 대한 또 다른 대체원으로 꾸준히 부각을 받고 있구나라는 정도는 충분히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시총이 지금 보니까 2,0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전히 성장하고 커가고 있는데 어떤 시총은 못 따라왔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은 가져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국제유가 뭐 에너지 대란이 또 일어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히려 뭐 대안적인 에너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 JC케미컬이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4조 동화원, 길건우 연구원 FC님의 의견도 네. 보겠습니다. 네, 4조 동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량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러시아 자체가 밀을 이제 주요 수출국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전 세계에서 한 17% 정도를 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도 역시 세계 5위 밀 수출국이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도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한번 침공을 했었죠. 이제 그때 당시에도 밀 선물 가격이 한 달 사이에만 30%가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을 한번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4조 동화원 같은 경우에는 4조 그룹 계열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원맥이라고 해서 이제 가공 안 한 밀을 원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맥을 수입을 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이제 제분 사업을 뭐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가축이랑 양식 어류 이제 사료 제조하고 판매하는 뭐 생물 자원 사업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에서 주로 이제 수입을 하는 게 사료용 밀이랑 옥수수를 네.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자재가 급등을 한번 하고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곡물에서도 사료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로 사료용을 우리가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체적인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0%라는 게 뭐 숫자상으로 보면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가격 등락 폭으로 본다라고 하면 크게 움직일 수는 있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밀 가격이 급등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는 뭐 관련 주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사조 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원래 잘 나오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191억 정도 나왔는데 지난 그 전에 비해서는 또 거의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매년 한 10에서 20% 정도는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뭐 테마성으로도 분명히 올라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영업이익도 나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조그룹 계열사인데 사조그룹 계열사 중에 사조원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동아원이 있고 사조원이 있는데 사조원에 이제 사료 사업부를 또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사료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하고 매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JP모건이 굳이 사조 동아원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식량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관련 주들을 조금 많이 사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조 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110만 주 정도 이제 순매수하는 흐름들도 보여지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뭐 저는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순환매 관점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그래도 이제 식량 관련 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래도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식량 관련 종목 전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 식량 관련 종목 중에 사조동화원을 주었고요. 자, 그럼 가격 전략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조동화원은 작년 연말 올해 초에 한번 바닥 확인하고 조금씩 네.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바닥은 조금 확인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네. 뭐 이제 더 많이 사실 빠질 거는 조금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는 있지만 목표가는 뭐 전고점이 제일 높을 때가 1,700원대였거든요. 네. 네, 거기까지 바라보는 거는 저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어서 목표가는 한 1,500원, 그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한 1,200원 정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김민수 대표님의 JC 케미칼도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제가 자막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정지하게해서 보게 되면요. 그런가요? 네, JC케미칼 최근에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지금 정도까지 움직이게 되면은 약 한 8,700원대 밑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날 지점 고점 대 부근 정도인 일단 11,000원대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8,700원 정도,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선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두 분이 제시해주신 대안주 한번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앙에너비스의 대안주로 JC케미칼과 그리고 사조동화원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뉴욕 시장이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강한 반등을 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어떨까요, 대표님? 네, 지옥에서 돌아온 나스닥. 네, 네, 그런 쪽에서 3%가 올랐습니다. 네, 나스닥이. 예, 그거는 네, 그 간접 홍보니까 하지 말고요. 네, 이런 쪽에서 뭡니까? 네, 이런 쪽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일단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무게를 두면서 많이 빠졌던 기술주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쪽에 일단 안도의 한숨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단기간에 많이 빠진 종목부터 일단 반등이 강화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되 시장이 너무 강하다라고 되면 잠깐 경기 해소이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한숨을 돌리는 모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길건우 연구원님은? 네,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기간도 저희가 예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런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반대로 뭐 바닥인 종목들을 저희가 지금 잡을 수도 있겠냐라는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상황을 한번 지켜보는 그런 시기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까지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